네, 여기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곳은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가 계시는 곳입니다. 과거에 정광 목사는 빤스를 내려야 천도다. 나오세요. 우리 지금 저기 나와요. 그래서 방송 중인데 저희는 우리 소리가 응식 취재를 해야 맞다. 취재 맞추고 말씀하세요. 취재 중에 조용히 하세요. 그렇지. 사랑제일교회는 사랑. 이현우 씨 또 그러네 또 그래. 이현우 씨가 부셨구만 MBC 카메라. MBC? MBC 카메라. 그만하세요. 나오세요. 길거리에서 뭐 하냐고 지금. 선행범 체포할 수 폭행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아저씨 누군지 알아. 아저씨 누군지 알아.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MBC가 고발을 하면 제가 되든 안 되든 조사는 또 받아야 돼요. 조사받는 자체를 나를 힘들게 한다고 자꾸 잡아서 고발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아예 기독자유당에 100% 여러분 당원을 내가 다 가입을 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당원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좀 가입하십시오. 앞으로도 이제 전국에 포럼 다닐 때 시작하기 전에 다 당원부터 가입 좀 해달라고 해놓고 내가 시작합니다. Before beginning the forums in the all of 사람을 좀 배우고 가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내려가라고 그러세요. 어르신 그러니까 또 이형 공권력 낭비라니까 이게. 공권력 낭비요? 나오세요. 예배방에. 예, 들었어요, 목사님. 한마디 안 했는데. 한 시간을. 아, 그럼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세요. 경찰서를 내가 왜 가요? 예. 여기 말씀하세요. 경찰서 이야기. 사랑의 제일원은 사랑 제일교회. 네. 아, 나오세요.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나오세요. 여기 와서 정광 아니 우리 지금 방송 좀 방해하지 말아요. 길거리에서 방해하지 말아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방해하지 말아요. 내가 일일이 불렀잖아요 지금. 이게 공권력 낭비라니까. 원인을 지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도착했어요. 지금 도착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럼. 그래서 지금 이곳은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가 계시는 곳입니다. 제가 와서 오늘 설교도 좀 들어봤는데 오늘도 여전히 정치적 발언을 하더군요. 그 정치적 발언이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발언. 과거의 정광 부처는 빤스를 내려야 천도다. 나오세요. 우리 지금 저기 나와요. 그래서 방송 중인데 저희는 우리 소리가 응징 취재를 해야 맞다. 취재하고 있는데 나오세요. 취재 중에 조용히 하세요. 사랑 제일 교인은 사랑. 이현우 씨 또 그러네 또 그래. 이현우 씨가 부셨구만 MBC. MBC 카메라. MBC 카메라. 그만하세요. 길거리에서 뭐 하냐고 지금. 길거리에서 취재 중인데 왜 그래요? 이분 촬영하는 거예요. 사람 제 잘하고 이거. 당신들 다 나와 유튜브에. 아저씨 다시 아는가? 선행범 체포할 수 폭행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아저씨 누군지 알아. 아저씨 누군지 알아. 김상기 씨하고 맨날 싸우잖아. 자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대신도 같은데 아 그치 김상기 씨.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저희가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정광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과연 배울 점이 있는지를 제가 들어봐서 결국은 어떤 그 신도들을 향한 한 시간 들어가지고 뭐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주 올게요. 결국은 제가 오늘 본 바로는 정말 정치적이고 뭐라 또 안에는 기독당이라는 네? 간판도 있는 제가 성경에 보면 목사는 정치에 걸리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네? 정광은 네? 목사의 남은 이들에 속아서 남은 이들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지난번 MBC도 두들겨 패서 누가 두들패? 오늘 이분들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니 어디서요? 아 저리 가세요. 신분증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치고 할게요. 이분들 치워주세요. 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아 저 신분증 한 번만 줘 보세요. 언론사 대표님 신분증 한 번만 줘 보세요. 예예. 누가 달고서 이름 아니 저기 오기도 하고 예예 신분증을 줘 보세요. 한 번에 얘기하고 그러셔. 아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세요.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아, 저기 잘못 판단. 나오세요. 이 내용도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한 시간 가까이 듣고 여기 와서 취재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취재 방해하는 또 법에 걸리지 마세요. 교회 들어가지 마세요. 아, 교회 안 들어가요. 여기 앞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마무리할 테니까. 가세요. 다 나와주세요. 왜곡된 보도라 일단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곡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 왜곡돼서 나가더라고 보니까. 정관 목사는 신도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누가 기본당해요. 나도 신도인데 누가 기본당해. 누가 손 대면 안 돼요. 불행이에요. 이거 저번에 탈측근하도 당했다고 손대지 마세요. 우리 인권 안 당했다고 이 새끼야. 여기로 오세요. 여기도 말씀해. 제 말씀 들어주세요. 아, 여기서 할게요. 취재를 이렇게 예. 오늘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네. 뭐 문재인이 뭐 주체파가 점령하고 뭐 2차 다음 총선에서 천만 서명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제는 전과자예요. 정광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서 감옥살이를 2개월 하고 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반성은커녕 계속 이릅니다. 좋습니다. 사위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성경에도 저도 성경을 읽어봤지만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 자들은 성경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고 문재인은 주체사상이다 빨갱이다 이런 소리를 해대는 이 정광훈 목사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야! 이런 정광훈 목사 같은 국민을 기만하는 목사들은 이 사이에 적폐 세력으로 쓸어내려야 된다. 저기 일베 수고 꼴통에 은종화하는 김상진과 같은 그런 신도도 여기 있더라. 절대 제1사랑교인은 정말 교회스럽지 않은 요자. 요자가 바로 은종화하는 김상진 친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자도 일베들도 이 교회를 다닌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하네. 반말하고 저 사람은 내가 모욕죄로 고소를 할 테니까 저기 아십시오. 여기 사랑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 그 초심이 오늘 정광훈 목사님 뵈면은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혐오스러운 정치 발언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하냐. 네. 목사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교회나 지어가지고 한기 회장이나 하면서 무슨 정치 개입이나 하려고 그러냐. 황교안의 장관직을 제공했다는 어떤 장관을 생각이냐. 과연 장관직 자격이 있냐. 지금도 지나가면서 교인이 욕하는데 교인은 욕하면 안 돼요. 내려다보고 회개 받으세요. 회개.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지옥 가요. 그러면 정광훈이 말 들으면 설교 듣고 정광훈이 끝나고 목사님 좀 뵙고 오늘 주일인데 좋은 말씀 좀 배우겠습니다. 교회 측에서 거부를 하면 안 돼요. 이제 거부해서 나왔으니까. 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 전도사님 계시네. 어디? 여기, 여기. 아니 전도사님한테 오늘 말씀 한마디만 들읍시다. 우리 저기 예수님 말씀 중에 대성 구절을 한 가지만 좀 저 좀 안 하겠습니까? 네. 강의를 안 하겠잖아요. 전도사님 혹시 근데 간첩 아세요? 그 정광훈 목사님이 간첩 소재 알고 있다는데. 한기총은 모든 정치 개입 시도를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이미 맛을 잃고 빛을 잃은 한낱 폐기물이 된 자신의 민낯을 자각하면서 문을 닫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한기총이 와가지고 김용민이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와가지고 한기총 해산을 촉구하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조사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다시 재수정합니다. 공산주의를 편드는 사람들입니다. 편드는 사람이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용어를 그렇게 하십시오. 공산주의를 편드는 사람. 근데 따지고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잘 모르세요? 김용민이 간첩 맞나요? 김용민! 간첩! 아니에요? 네,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저분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님인데 정보를 공유하나 해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소신님이 이렇게 지금 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어제 또 밤새고 3일 밤을 새고 예, 일요일 날 또 주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예, 서울의 소리. 예,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예, 필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예, 서울의 소리 예, 초심님 예, 황민호 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